물론 엔젤스는 반면 지금 포스트 시즌 라인업의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네. 있는데요. 혼합복식 계속해서 홍진표, 스롱피아비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시 최강 팀을 상대로는 이 라인업에 지금 변화 주고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컨디션 같아요. 네. 아 초구 일단 득점 만들지 못했고요. 아, 또 안 맞고 또 가서 서 있는 위치가 공격을 딱 당하기 딱 좋은 네. 위치에 지금 노란 공이 가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홍진표 선수가 복식에서 잘해줬죠. 네, 굉장히 네. 좋은 활약을 해줬죠. 앞돌리기로 구드롱이 먼저 점수를 만듭니다. 김재훈 구드롱 선수 뭐 김예은 선수한테 맡기죠. 특별한 그런 배치 아니면 김예은 선수를 신뢰를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김예은 선수가 올 시즌 LPBA 투어 1승 할 때도 구드롱 선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거든요. 네. 아 오늘 이 공이 자꾸 분리각이 너무 크죠. 네 코너 쪽으로 깊숙이 갑니다. 네. 두 번째 세트에도 이 공을 장쿠션에 태우질 못하고 단쿠션을 먼저 맞춘 적이 있었는데 요런 요런 빗각에서 옆돌리기 길게가 지금 네, 두 번 나오는 실수예요. 조금 더 두껍게 당점은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1차전 복식에서 호흡을 맞췄던 위마즈 차유람 선수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자서고 블런 리조트 일단 뱅크샷으로 첫 득점 스롱피아비가 만듭니다. 복식에서 17승 22패 기록하고 있는 홍진표 선수고요. 블론 엔젤스에서는 확실히 이제 홍진표 선수는 4세트 네, 전담입니다. 네. 돌긴 돌았지만 갈 길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 점수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 이번 세트를 따내고 5세트로 반드시 끌고 가야 하는 블론 엔젤스인데요. 네, 노란 공을 지금 단에서 단으로 노렸는데 장으로 맞고 돌아서 가는 바람에 공이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부드러운 빗겨치기. 하하. 부드러운 완벽하게 네. 성공합니다. 다음 공은 저 김예 선수가 풀어내기에 조금 버거워 보이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무작정 공격한다면 지금 노란 공 오른쪽 그 쿠션을 먼저 맞춰서 걸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그재그로 내 공이 다닐 수 있게. 오. 오 이거 위협적이에요. 오 지금 뭐 홍진표 스롱피아비 선수는 네. 철렁했겠습니다 지금. 원뱅크 시도였고요. 네, 지금 공은 뭐 무조건 공격하는 그런 선택이죠. 다른 길이 근데 없었어요. 3뱅크를 이제 허용했는데요. 아. 아. 아직까지 공의 기운은 있어요. 네, 마지막까지 좀 봐야겠는데요. 아, 멈춥니다. 다시 한번 뱅크샷 득점을 노려봤던 스롱피아비.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네 멈춰버립니다. 아 이거 네. 얇은 두께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 감각적으로 가볍게 끌려고 했는데 그 기술이 지금 공에 전달이 안 됐어요.
네, 구두롱 선수도 이런 공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2대 2. 아. 어, 아직은 살아 있죠? 돌아오는 공 들어갑니다. 이 공 여기서 어마어마한 또 네. 행운이 한번 엔젤스에게 찾아갑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2점 달아나게 됐는데요. 스로피아비까지 같이 네. 인사를 하는데요. 오, 또 한 번 뱅크샷이도. 어, 이 뱅크샷까지 맞으면 이 최강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 두 공 사이를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빨간 공이 먼저 맞게 노렸는데 너무 길게 진행되죠? 맞고 빨간 공이 맞아야 되는데 조금 설정이 길었습니다. 신경 쓰이죠? 빨간 공을 얇게 쳐서 좁은 뒤돌리기를 노리는데 그때 빨간 공이 딱 내 공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푸드롱 선수가 뭔가 조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빨간 공을 처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약간 두껍고 회전을 그 대신 살짝 줘야 되겠죠. 조절 잘 됐는데요. 아, 오, 네, 좋습니다. 네. 김예은 선수가 지금 큰 거 하나 해줬습니다. 네, 빨간 공 처리 잘 해내면서 득점 성공했고요. 그리고 쿠드롱이 이어갑니다. 확실하게 커브를 내주면서 얇게 쳐서 공략을 했는데 다음 공을 조금 기대를 한 것 같은데 네. 예, 다음 포지션 자체가 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4대 4 동점. 꺾어서 5 쿠션 놀이죠. 아, 포쿠션 진행 라인입니다. 네, 포쿠션으로 네. 어,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파이브로 왔는데 노렸던 건 아니군요. 네, 어,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아, 이제 김예은 선수가 참 수준 높게 아, 네. 코스 공략 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파이브로 본 거였어요. 아, 이미 이때 네 놓쳤다고 생각을 했었군요. 그래, 저쯤 되면은 그래도 그냥 모른 척 할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김예은 선수 참 순진합니다. 네. 연속 3점. 네, 덜 끌렸죠. 자, 5대 4. 블루 엔젤스 승집교. 웨딩 테니스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끌어놓으려고 했는데 네, 되질 않았고 일단은 그렇죠. 예. 쉬운 공 잘 안 줍니다. 쿠드롱 선수 보면은. 5 쿠션 이후에 노란 흰 공의 오른쪽 면을 정확하게 때려줘야 됩니다. 뱅크샷 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놓치게 됐고요. 세계 최정상의 그 수준에 있는 선수들 치고 공을 쉽게 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네. 아, 지금 좀 부담되는 배치예요. 아, 네. 노란 공을 아무리 얇게 쳐도 지금 더블 쿠션이 안 내려가는 각도예요. 벤치 타임아웃을 쓰는데 네. 시간을 좀 더 연장했고요. 이럴 땐 좀 비롤 위마지 선수의 그 예술적인 그런 해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진짜 얇게 마셔야 돼. 하나? 이거 근데 너무 얇게 마셔야 돼. 아, 김혜연 선수가 어떤 처리를 할지. 네, 지금 빨간 공의 왼쪽을 아주 얇게 맞춰서 단단장으로 길게 더블 쿠션이 있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네. 지금은 아, 이 투뱅크를 노린다라는 건 좀 어마어마한 선택인데 저 빨간 공이 얼마나 얇게 맞아야 됩니까, 지금? 투뱅크 아우, 저는 네. 확률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선택은. 아, 선수들도 얘기 나눌 때 얇게 맞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얘기였군요. 설마 이기를 네. 볼 거라고 아. 생각 못했어요. 차라리 일자로 원뱅크를 쳐서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추는 네. 그런 원뱅크는 지금 투뱅크보다는 조금 더 확률은 있어 보이죠. 근데 네. 워낙에 이것저것 다 확률이 낮은 배치였습니다. 여기서 블루원 리조트 벤치 타임아웃 역시 선언을 했고요. 이번에는 스롱 피아비가 해줘야 되는 차례인데요. 아, 원뱅크 선택했어요. 어. 두께가 두껍게 맞아야 됩니다. 아, 와, 진행하지 이거, 못합니다. 이거 놓치면서 네. 결정적인 기회를 넘겨줬습니다. 이거 뭐 쿠드롱 선수가 놓칠 공이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에 칠 게 없었어요. 아, 이렇게 좋은 공을 줘버렸습니다. 좋은 기회를 쿠드롱 선수가 받았고요. 네, 원백크샷 성공합니다. 이거 원백크샷 구사하면서 이렇게 포지션 플레이를 또 노리는 네. 쿠드롱 선수의 또 여유가 있는 그런 해법입니다. 부드럽게 만들어내면서 다음 공 김예은 선수도 성공하면 또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배치죠. 너무 아꼈는데요, 회전을. 어우, 네. 아, 이건 뭐 포지션이 자동으로 나오는 공이었는데 조금은 네, 아쉬운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많은 득점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좀 서두른 감이 있었어요. 이게 당구 치다 보면 이 각도에서 잘 서가요. 회전을 주면 꼭 투쿠션 맞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빼면 저렇게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자, 빗겨치기가 홍준표 선수가 네. 조금 네, 흔들리는데요. 지금 뭐 2세트만 어떻게든 또 가져가도 블루원도 또 해볼 만해진단 말이에요. 사파타 선수가 또 워낙 오늘 컨디션이 좋았단 네, 말이죠. 강민구 사파타 선수가 기다리고 있죠. 아, 섬세한 샷인데요. 쿠드롱 네,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이 바로 이제 쿠드롱 선수가 치기 전에 네. 이 공은 두께와 당점 강약을 다 간파하고 샷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높으냐가 바로 이 선수의 또 랭킹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도 네. 생각합니다.
자, 김혜원 선수. 네, 네. 살짝 자연회전이 네, 발생됐습니다. 연속 득점 실패. 그래도 김혜원 선수 잘 쳤어요. 네. 들어가면 다음 공 나오고 안 들어가면 일단은 쉽지 않게 줍니다. 4점 차. 짧은 뒤돌리기. 오, 네. 오, 맞았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오, 지금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네. 오히려 얇게 맞으면서 한 번에 또 키스까지 한번 났거든요. 여기서. 네. 이거는 뭐 홍지표 선수가 충분히 쳐낼 수 있는 공으로 지금 연결이 됐어요. 네, 이번에는 들어간 것 같았는데 네, 지금 홍지표 선수 좀 흔들린다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스리질 못하고 지금 결정적인 기회를 네. 날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좀 쫓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부드럽게 뒤돌려치기 부드러움은 정확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섬세하게 네. 네, 터치가 아주 예술입니다. 그리고 김예은. 네, 옆돌리기 짧게 놓쳤고요. 네, 김예은 선수도 뭐 얼마나 맞추고 싶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포쿠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스롱패드가 먼저 한 점을 만들었고요. 가볍게 공을 원쿠션에 공 마치 그 튕겨서 보내듯이 네. 속도를 적절하게 잘 썼어요. 쉽진 않지만 홍지표 선수 여기서 풀어줘야죠. 옆돌리기 아, 여기서 이건 또 키스까지 있습니다. 아, 참 홍지표 선수가 잘 칠 땐 정말 잘 치는데 네. 한번 막히면 이렇게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는데 네. 하여튼 뭐 하여튼 올 시즌 홍지표 선수는 뭐 많은 걸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5 쿠션으로 구드롱. 그렇죠.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웰뱅 피닉스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노란 공을 조금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빼내고 회전을 조금 적게 줘서 직접 노리는 게 지금 좋아 보입니다. 어, 네. 깔끔한 점수. 네. 연속 2점. 공이 또 심상치 않게 지금 공이 두 공이 모이고 있어요. 네, 각을 재고 있는 구드롱 네. 선수인데요. 뱅크샷.
아, 쓰리백투. 자, 이렇게 웰뱅 피닉스 2점을 남겨두게 됩니다. 참 꼼꼼하게 이렇게 계산한 것 같이 예, 정확하게 또 네. 들어가 줍니다. 요 배치 한번 풀어냈었죠? 거의 비슷한 배치. 네, 뒤돌려치기 성공했고요. 아, 혼합복식에서 이렇게 하이런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 경기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 두 선수의 조합은 이 정도면 이렇게 잘 친 느낌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 수도 없이 그 2점대 경기를 하는 그 두 선수이기 때문이죠. 구드롱 완전하게 노린 두께에 맞춘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 뒤돌려치기 오, 아, 짧게 놓치는데요. 그 원한 두께보단 좀 얇게 아, 두껍게 맞았어요. 네. 지금 뭐 두께를 완전히 맞추려고 오픈 브릿지에서 네, 샤프트를 많이 썼거든요. 엄청나게 길게 잡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정확하게 지금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 미세하게 두껍게 맞았네요. 네. 스롱피아비가 시도를 해봤고요.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이제 한 점이면 웰뱅 피닉스 이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지금 더블 쿠션 내지는 그 장쿠션을 세 번 맞추는 걸 주문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노란 공은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일자로 그대로 내려보내다. 장장 장으로 가죠. 네. 네. 와,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완승을 거두는 웰뱅 피닉스입니다. 확실히 좀 지쳐있는 그 블루 벤제스를 상대로 챔피언 팀의 그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그런 2차전입니다. 네, 치열했던 1차전에 반해서 2차전은 웰뱅 피닉스가 좀 쉽게 풀어갔네요. 네. 파이널 시리즈 2승 1패로 웰뱅 피닉스가 다시 앞서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벤젤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힘든 포스트 시즌 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좀 오늘 빨리 쉬고 내일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좀 휴식만큼 뭐 필요한 게 없어 보이는 블루벤젤스입니다. 네. 아, 부드러운 김예은 조합이 또 한 번 해냈고요. 네. 정말 김예은 선수 저렇게 공 쳐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무리를 정말 잘해주면서 2차전은 웰뱅 피닉스가 4-0 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아, 생각보다 1차전 좀 길었던 경기에 반해서 2차전은 좀 빨리 마무리가 됐고요. 두 팀은 내일 또 3차전, 4차전을 네. 치러야 하는 일정인데요. 어떤 결과로 마무리하게 될지 팀리그 파이널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